괜히 신당동 신당동 하는 게 아니구나. 대박. 튀김도 좀 넣어주고. 아. 저렇게 차르르르 적셔가지고. 아. 여기가 쫄면사리가 또 신의 한 수였다. 쫄면 미쳤다. 쫄면이 또 신의 한 수야. 아, 모르겠다. 뭔지 알아. 못 살아. 라면은 퍼져. 라면하고 또 달라. 아, 라면하고 라면 퍼져. 진짜. 아, 미칠 것 같아. 이걸 혼자 먹으니까 표현할 수가 없어. 그래. 나 혼자 안 살고 싶다. 좋겠네. 약간 올라왔지. 아, 올라왔죠. 아니, 저걸 공유할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랑 공유해요. PC가 공유 많이 해주잖아요. 공감 많이 해주고. 공감도 많이 해주고. 한계로는 부족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맥주를 하나 더 마시면서 그렇지 맥주 그렇지 한계로는 어떻게 한계로 끝내요? 아유, 내가 맨날 저러다 밤을 샌다. 뭐 하시는 거예요? 뭐야? 형 왜 구멍을 뚫어? 그냥 심심해가지고 뚫고 있는 거야. 술 취한 거야? 술 취하면 저러고 있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아, 그러니까. 너 아주 내 무슨... 야, 아주 따끔한 맛을 봐라. 그 맥주 다 먹은 걸로 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보고 따라하고 있는 거예요. 우와. 조명이 들어간다고? 대박. 어디 봐봐. 엄마가 조명해놨다. 너무 예쁘다. 어디 여기 봐봐. 어디야. 아니, 너무 예뻐. 아니, 너무 예뻐. 글도 쓰셨네? 너무 예쁘다. 나로부터. 어이구, 이거. 라밤. 봐봐, 이거. 어머. 엄마가 만들었다. 아, 호두 너무 귀여워, 어떡해. 네. 너무 예쁘다. 응? 너무 예쁘다. 백범 김구 선생님의 나로부터라는 글귀가 있어요. 어떤 것이든 무엇이든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쨌든 제가 이 집을 선택을 했고. 아. 그래서 호두를 데리고 이 집에 오게 된 거죠.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차근차근 이제 알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저하고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좀 맞는 동네인 것 같아서 더 애정이 갔고요. 예전처럼 그냥 그 집에만 이렇게 머무르는 게 아니라 좀 더 소통하고 싶다, 사람들과. 그래서 여기로 오길 잘 선택한 것 같고 내 마음가짐도 그렇게 선택이 됐다. 너무 좋아 보여요. 아, 우리 동네 맵. 네. 우와, 행복은 나로부터.